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코로나 종국입니다. 표본 작업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 만천 곤충박물관 유튜브 구독, 좋아요는 만천의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곤충 표본 제작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섯 상자를 제작했는데 아마 교육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상자는 바로 매미죠. 매미. 노린 제목의 매미 9마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전 세계의 매미들로 이렇게 쫙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메룰라. 와, 정말 큽니다. 칼리만탄 섬 왕매미죠. 자, 두 번째 상자 보여드립니다. 메뚜기목입니다. 메뚜기목. 전 세계의 다양한 메뚜기로 또한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콩종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콩종이부터 해서 여치죠. 아하. 남미의 거대한 덕수. 이야, 색깔 정말 보라나게 알립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섬의 붉은 날개. 역시 분홍 날개. 페루, 인도네시아, 니글리콜리스에서 또한 상자. 아, 정말 화려합니다. 한 상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호, 굿. 다음 상자는 바로 데볼레입니다. 데볼레. 이야, 정말 크다. 정말 크다. 왕대벌레, 인도네시아에 많죠? 왕대벌레. 그리고 작은 날개를 가진 이 대왕대벌레, 역시 인도네시아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대벌레 중에 하나죠? 바로 닐라타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컷. 아이, 날개도 앙증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컷입니다. 이렇게 한 쌍입니다. 한 쌍. 한 쌍.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또 대벌레로 또한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마리 넣는데도 꽉 차는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상자는 빠질 수가 없죠. 바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목 해가지고 나비와 나방을 한 상자에 넣었습니다. 비교가 되게요. 마다가스카르섬의 아폴리나. 아스라우가, 흰나비과의 그라우시페, 바로 반짝반짝 몰포나비과 디디우스, 나비하면 또 호랑나비과죠. 바로 페루의 토아스, 페란투스, 가장 유명한 율세스까지 이렇게 해서 또한 상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아, 나비는 진짜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예. 마지막 상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자는 바로 갑충입니다. 갑충. 딱정벌레 목 해가지고 장수풍뎅이과, 유명한 태국의 오각불, 그리고 바로 아틀라스 수마트라 코카소스입니다. 자바섬의 코카소스, 아프리카의 켄타우로스까지 이렇게 네 종을 넣어서 또 장수풍뎅이를 만들었고요. 사슴벌레는 모우티, 태국의 모우티, 필리핀의 달마니 인테르미디아, 거대한 인테르미디아 날개를 한번 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가위사슴벌레, 피나의 아종, 큰턱도 만들었습니다. 헥사트리우스 페리입니다. 페리. 마지막은 바로 수마트라 섬의 타이타노스 야수카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상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바로 곤충 표본 완성 상자 편이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여드립니다. 딱정벌레목, 나비목, 내벌레목,
메뚜기 목. 노린 제목의 매미과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표본 산미경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